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닭발 먹방 했을 때 살을 확 뺐죠. 그때 얼굴 붓기를 확 빼려고 염분을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확 했어요. 이번에도 또 중요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얼굴 붓기를 뺄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디톡스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안에 독소도 좀 뺄 겸 그래 디톡스를 한번 해보자, 한 5일 정도 디톡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일차로 오늘은 케일하고 사과하고 요 당근 이거 세 가지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실 거예요. 원래 삶아가지고 막 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탄산수랑 같이 섞어가지고 갈아서 먹을 거예요. 근데 디톡스를 할 때는 이제 붉은색 육류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유제품이랑 기름진 거 그다음에 염분 이런 거 그냥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좀 뺀대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하잖아요. 공복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디톡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레몬 디톡스도 있고 저는 근데 또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이어가지고 탄 성분은 저한테는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체질에 맞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레시피가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뭐 해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체질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는 이야 절반만 넣어줄 거예요. 당근은 작은 거니까 하나 다 넣지. 케일은 다섯 개. 여기에 케일이 넣고 당근도 넣고 사과도 넣고 오 탄산수 쪼르르르 수분이 너무 없으면 안 갈릴까봐. 완전 죽이 돼버렸네. 주스가 아니라 야채 죽이 돼버렸네. 내 상은 여기 아닌데. 진짜 딱 건강 그 자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맛은 약간 은은한 사과? 아 제가 옛날에 먹었던 그 녹즙 있잖아요. 약간 그 맛 나요. 거기에 뭐 제가 단련돼 있어가지고. 하루에 이걸 세 번 이렇게 먹고 날마다 이렇게 바꿔서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과하고 케일하고 당근 이렇게 먹을 거예요. 뭐 레몬 디톡스 뭐 디톡스 이러면서 굶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디톡스 기간에는 밥을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굶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하긴 한데 다음 주에 또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강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삶은 계란하고 두부 이런 것들 같이 좀 먹을 예정입니다. 1일차는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2일차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2일차입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사과 한 개랑 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사과 한 개랑 케일 다섯 개 넣었어요. 나머지는 이따가 저녁에 먹어야겠어요. 이제 저는 카페 가서 일 좀 하고 운동 갔다가 오늘은 요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디톡스 중이라서 촬영만 하고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운동도 갔다 오고 일도 하고 아까 아침에 갈아둔 건데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맛이 조금 이상해요. 아닌 것 같아. 내일은 케일하고 당근만 넣어야겠어. 케일을 한 두세 배 더 많이 넣어야겠어. 이제 저는 촬영을 할 건데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촬영하는데 저는 먹지를 못하니까 마스터 영상으로 해서 세 가지 버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은 3일 차입니다. 저녁 8시에요. 원래 낮에 먹으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안 먹었어요. 오늘은 엄청 진하죠? 당근 반 개하고 케일 10개 들어갔어요. 10장. 그리고 오늘은 닭가슴살도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을 이번에 한 40개 시켰어요. 퍽퍽해. 왜 그래? 아, 난 또 닭가슴살만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시켰죠. 이건 좀 낫다. 닭가슴살도 막 청양고추 맛, 떡갈비 맛, 치즈 맛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서울에 있을 때 먹은 거는 막 청양고추 맛, 매운맛 여러 가지 있은 거 그런 거 시켰는데 네이버 검색해서 그냥 최저가 제일 싼 거 구매했어요. 낮에 또 계란을 삶았지. 반숙이야! 반숙! 반숙이야! 근데 너무 반숙 있네? 까기가 힘들 정도로 반숙인데? 완전 반숙 있네요? 나가기 전에 그냥 대충 삶고 불 껐더니만? 끝! 3일차도 이렇게 끝났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3일차 되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도 약간 줄어든 것 같고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평소보다? 원래 제가 항상 전날에 뭘 먹고 자가지고 그런지 얼굴이 되게 많이 붓거든요? 붓기가 조금 없어졌다 해야 되나? 염분을 좀 적게 섭취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살짝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제 잠을 되게 일찍 잤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12시에 잠을 자가지고 10시 조금 넘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졸리긴 한데 생활 패턴이 약간 조금 달라진 게 신기해요. 몸이 살짝 가벼워졌다라고 그냥 기분상이겠죠? 일단 3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입니다. 오늘은 당근하고 사과하고 케일을 섞었어요. 당근 이만큼 조금 남은 거하고 케일 10장하고 사과 1개. 사과 1개 다니니까 좀 단맛이 많다. 운동은 못 갔고요. 학원 갔다가 없었어요. 입으로 접혀가지고. 그래도 사과 비중이 많으니까 맛있다.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얼굴이 좀 붉었어요. 닭가슴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게 염분이 좀 높더라고요. 어제 그거를 자기 전에 하나 더 먹었거든요. 배고파가지고. 그랬더니 얼굴이 좀 부어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일이면 이제 디톡스가 끝나요. 일정은 며칠 뒤인데 주스를 집에서밖에 못 챙겨 먹으니까 내일 서울 가야 돼가지고. 디톡스 4일차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계란이랑 닭가슴살이랑 뭐라도 먹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살 빼려고 지금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붓기를 빼려고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내일 만나요. 여러분 이제 디톡스 5일차예요. 마지막 날은 남아있는 케일을 다 넣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어젯밤에 진짜 배민을 켰다가 껐다가 엄청 했어요. 진짜 여러분 토요일부터 먹방 찍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지? 고민된다.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금식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날인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닭가슴살은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한 팩으로 안 되고 두 팩으로도 안 되고 세 팩 먹을 거예요. 어제 진짜 배민 커가지고 시켜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를 1시간 반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 일찍 잔다고 했잖아요. 디톡스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도 한 9시 반? 10시 다 돼서 잠이 들었거든요. 핸드폰 하다 그냥 고라 떨어졌어요. 근데 한 11시 50분에 깼어요. 이때 못 자가지고 1시 반? 2시부터 자기 직전까지 한 5시까지 고민하다가 자겠다 하고 핸드폰 끄고 다시 또 핸드폰 켜고 보고. 닭가슴살을 또 너무 차갑게 먹으면 퍽퍽하구나. 일단 또 새벽에 배고프면 어쩌지? 라면 물 엄청 조금 잡아가지고 계란 막 풀어가지고 계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왜? 나 오늘 디톡스 끝났잖아. 먹을 줘야겠네? 거가 난 디톡스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일이 안 끝났잖아? 네가 디톡스를 하려고 지금 붓기를 뺀 게 아니잖아? 이렇게 5일 디톡스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몸에 독소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좀 몸에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이런 거를 주로 먹기도 하고, 평소에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것도 거의 그런 류의 음식들,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 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몸에 독소가 좀 많이 쌓였나봐요. 그래서 한결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요. 저는 항상 일어나기가 조금 버거웠거든요.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침대에서 막 2시간씩 뒹굴거리고 그런 게 약간 없어져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근데 단점은 삶의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 왜냐면 저는 먹는 게 약간 낙이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얼굴 붓기가 빠진 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저는 매일 제 얼굴 보다 보니까 엄청 확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는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메이크업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평소에 메이크업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좀 얼굴이 부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많이 얼굴 붓기가 좀 가라앉아있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톡스는 진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횟수나 일자, 그 다음에 뭐 레시피,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달라지고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몸, 자기 체질에 맞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 하셔라, 저걸 따라 하셔라 추천드리진 못합니다, 절대. 왜냐면 혹시나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안 맞으실 분들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냥 제가 좋아할 만한 야채들 위주로 믹스해가지고 먹었고요. 굶지 않고 닭가슴살이랑 계란, 두부 이렇게 먹었는데요. 공복은 뭐 12시간, 8시간 이상
이거는 지켰어요. 제가 원래도 하루에 한 끼 먹기 때문에 이건 지키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1일 1식을 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진짜 심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낮에 또 먹으면은 또 저녁에 촬영도 못하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1일 1식에 모든 걸 충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족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약간 좀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같이 오더라고요. 진짜 위험해요. 영양제 이런 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저도 뭐 종합 비타민이랑 좀 영양제는 다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살 뺄 목적이 아니라 붓기 뺄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5일 동안 디톡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